네, 안녕하세요, 이팀들. 오늘의 콘텐츠도 아버지의 눈물, 우와, 2편입니다. 오, 유유유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 폭탄 좀 어떻게 처리나. 자, 오, 유유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아, 드디어! 이걸 얻어냈지. 바로 이거!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이 좀비들한테 전파를 써서 사람, 뭐, 개구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빼내는 역할을 하지. 아흥. 한마디로 죽여서 죽인다는 얘기지.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서든지 쓸수 있지. 그리고 사람들 핸드폰에서 깔수 있는 앱이라서 좀비 사태가 또 터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누르면은, 좀비들이 저절로 사람으로 돌아오지. 이제 스윈던 마을 가서, 이걸 하면 내 아들, 와이는 구해낼 수 있어. 가자. 이곳에서 들어가면 될 거야. 그나저나 이걸로 될지나 모르겠군. 우리 마을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또. 그나저나 왜 계속, 근데 왜 계속 이런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까? 도무지 이해를 할수 없네. 1개월이 지났긴 했지만 생존 달리 가까스로 살아남았군. 역시 저기 좀비들이, 좀비들이 퍼지고 있어. 여기서 활성화시키면 되려나? 헛! 백신! 활성화! 백신 활성화! 저, 되려, 제발! 된 건가? 돌아왔나? 돌아왔어. 돌아왔군. 돌아왔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바뀐 사람 좀비인 거 아니겠지? 아니야, 좀비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냥 순수한 사람들 뿐이야. 진짜 좀비가 없는지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봐야겠어. 너무, 너무 좋아. 좀비는 없는 것 같아. 와, 역시. 내 백신 만드는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백신 이 이름은 이제 앱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CT 백신으로 해야겠어. 네, 오늘은 이렇게 상황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 편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아.